자, 문제 14번부터 봅시다. 14번입니다. 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한 것을 말한다. 맞네요. 2번,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제하는 것은 신축입니다. 3번, 증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중소, 높이 늘리는 것 맞고요. 4번, 재축이란 전부 일부를 철거, 이러면 안 되죠? 멸, 아니, 재축이니까 멸실이죠. 천재지변, 재로 멸실되고 정정규모 안에서 그래야죠. 이전 주요 그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주의 정기는 것, 틀린 것은 4번이에요. 15번,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혀, 건물이 없는 대지에 낙, 새로이 건물을 지었다? 신축. 9층 건물이 있는 대지에 층수를 10층 늘렸다? 증축. 선사들은 멸실된 건축물 대지의 정정 규모에서 다시 축조했다? 재축. 주요급이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 옆으로 오며 동겼다? 이전.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증설했다? 배수선. 그래서 건축에 해당한 것은 4개입니다. 16번. 배수는 볼 수 없는가? 없는가? 1번. 내력벽 증설했지. 그 면적 30 이상 선변경? 배수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설해체 세계정선 변경, 대수선.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배 증설해체, 대수선. 방화벽, 방화경, 바닥 뚫은 벽을 증설해체, 바닥을 수선 변경, 그것도 대수선. 미관직에서 건축물 색채 변경, 외부 형태 담장 변경, 색채 변경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색채 변경도 대수였는데 지금은 색채는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17번, 가로에 적절한 것은 산업시설은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그러면 빠져있는 게 운수 빠졌네, 운수. 그 다음에 문화지폐는 문화지폐, 종교, 그러면 위력 빠졌네, 위력. 영업점 판매, 운동, 그리고 숙박이죠, 숙박, 숙박. 교육복지는? 예, 빠져있는 게 의료가 없네, 의료가. 문제 만드는 법은 다 이렇게도 만드네요. 18번입니다. 용도 변경이다. 옳은 것. 1번, 단독을 다각으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준을 변경치 않아도 된다. 동일 호 상호관이니까, 동일 호 상호관 안 해도 됩니다. 2번,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지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좌우지간 용도 변경에서 누구 나오면 안 돼요? 용도 변경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니까 용도 변경에서 특별시장이 나온다든가 광역시장이 나온다든가 도지사가 나오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세 사람은 용도 변경에서 얼굴 보이면 안 돼. 3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같은 시예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허가 신고가 아니니까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해야 되고 4번 용도 변경 부분에 바람막이가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용도 변경할 때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4번 지문은 X 치워야지 치워야지. 지금 개정이 돼서 예를 갖다 문제 만들 당시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지금 용도 변경 부분에 바닷맥기가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다고. 옵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민을 하냐고 그러고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안 보면 된다. 안 보면, 안 보면 된다. 5번 용도 변경 부분에 바닷맥기가 500 이상인 경우 모두 건축사 설계된다. 이건 아니지.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일 때 설계돼. 신고 대상 500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5고, 2번 X고, 1번 X죠? 1번 5, 2번 X, 3번 X, 4번 I 치웠고, 5번 X, 답은 1번이요. 자,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숙박이 위락이다. 숙박이 위락. 위로 갔나요? 위로 갔네. 뭡니까? 허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 4, 5가 탈락이네. 니은, 문화집회가 교육연구.
근데 문화재표가 교육용 내려갔네. 신고. 니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답은 2번이네. 20번. 국계법률에 따른 도시, 지구단위, 외의조서, 통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하고 연결된 건 4개 빼고 1번 도로와 대지관계, 2번 건축사 2개 나왔네. 그러면 이제 방화지구, 대지분할자.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리는 게 1조합법 높이자는 적용을 합니다. 21번 건축법은 적용이 배제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 철도 선로분인 플랫폼을 건축할 때는 철도 선로분인 플랫폼 뒤에 건축법상 무슨 규정이 나오든 간에 모두 적용한다. 건폐율이든가 말든가 적용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시설 건축법에 모든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자, 3, 4, 5, 3번, 4번 동시에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과에서 통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도를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지, 된다지. 4번, 대지 분할 전 건축선 적용되지 않는다지. 3번은 틀렸죠.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아니다 하더라도 건폐율은 쓰고 용적률은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대지 분할 제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5번 건축주 설계자 중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물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언제나 맞는 말. 이런 질문은 언제나 의심하지 말 것. 22번 X, 23번도 X. 자, 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요약지 봅시다. 158페이지. 요약지 158페이지.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서 1번. 1번. 이제 사전 결정 주는데 1번에서 3개 잡아야 돼요.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허가 대상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물어볼 수 있다죠. 대 안 돼 물어볼 수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는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협의라?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한다. 네 번째 결정했으면 어쩐다? 통보한다. 결정했으면 통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사전 결정 통보 받으면 의제되는 게 많다가 아니고 네 개 암기하죠. 개, 산, 농, 하. 개발인 허가, 산지 준용 허가, 농지 준용 허가, 하천 준용 허가. 왜 받은 걸 봅니까? 6번.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고? 15일. 광역 기본계 관리계 며칠? 30일. 입지 규제? 10일. 의제되는 사항은 20일, 건축법만 15일 남겨야 되고 7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통지받고 2년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허가적 상실합니다. 그 밑에 뭐 써져 있나요? 네. 심의 거친 건축물 건축에는 심의 거친 건축물은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허가적 상실 써놓고 같이 잡아야 돼, 같이.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거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 상실한다. 그 지문 하나짜리인데 그게 작년 간평시험에 났단 얘기입니다. 우리도 날지 모르니까 알고 갑시다, 이 얘기.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의 법정인데 건축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행위를 일정한 요건에 해제해서 본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이다. 건축 허가는 건축 금지 의무일 거면 건축 금지. 원래 우리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법에서 하지마, 금지, 하지마. 안 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하지마, 가, 없어진다고. 의무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건축 금지라는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지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적 행정, 법률행위적 행정. 두 번째, 명령적이지 형성적이 아니다.
명령적이 뭐라 그랬어요? 의무. 형성적이 뭐라 그래요? 권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지 권리 주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쌍방적. 가만히 있으면 허가해준 건 내가 신청해 주니까 쌍방적. 네 번째, 상대적 금지 해제고 절대 금지는 해제가 안 돼요. 상대 금지 해제고. 네 번째, 대물적이냐 대인적이냐. 사람 보고 해준다고요? 사물 보고 해준다, 허가는? 사물, 물건, 물건, 땅 보고, 땅 보고. 땅 팔아버리면 된다고? 허가도 같이 이전된다고. 건축허가 이전 가능하고, 적법요건이냐, 유효요건이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허가를 받, 원래 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했는데,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어요. 그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 말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허가로 음식점 김밥 사먹고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그 행위가 유효요? 무효요? 무효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 나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건축 허가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지어놨어요. 집 지어놓은 저 행위 자체는 어떻다고? 유효하다고. 유효. 유효하지만 법에서 하랬어요. 하지만 했어요. 하지만 했죠. 했잖아요. 하지만 했으니까 위법행위다. 위법행위. 그러니까 너 어쩐다? 처벌하겠다. 처벌. 처벌하는 거 처벌. 허가를 받고 해야 적법한 행위다. 적법한 행위다. 그러니까 허가는 적법 요건인지 유효 요건이 아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하면 그 행위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특이관리지구 분양권 팔아요? 팔지 말아요? 팔지 말아요. 팔지 말아요. 그 팔면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갑이 당첨된 분양권을 을한테 팔았어요. 법에서 팔지 말았는데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행위 자체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 얘가 집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너 어쩐다고? 처벌받지. 처벌.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위법 행위로서 처벌한다. 얼마? 3-3. 처벌받는 것이 그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건축 허가도 똑같은 얘기요. 허가 안 받고 건축해도 행위 자체는 유효했다. 단지 너는 위법 행위로서 처벌하고, 그리고 어째요? 원상회복명령, 철거, 원상복귀, 이게 들어가지. 그 다음입니다. 기속이냐, 재량이냐. 허가 관청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속, 있어요, 재량. 건축 허가는 법이 정하는 기준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야 돼요. 안 맞으면 무조건 불허가해야 돼요. 그래서 기속행, 기속행. 그 다음에 요시 허가할 때 어이 김씨 허가했네 전화를 합니까? 허가증 줍니까? 증 줘야죠. 요식행위고. 그 다음에 수익적 수세미 철수세미 생각나요?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철수미 얘기 안 했어요? 막내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했을 텐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이면도로. 이면도로 옆에 이렇게 땅이 세 개가 있는데 갑, 을, 병. 원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하랬다 하지 말했다? 하지 말했다. 어쩐다? 안 한다. 얘는 허가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얘도 허가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이제 을만 건축하면 돼요. 나도 건축해야지. 건축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라. 자, 허가 신청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를 해주는 이 행위가 허가가 떨어지면 얘한테 이익을 줍니까? 아니면 의무를 줍니까? 이익을 줍니까? 아니면 부담을 줍니까? 건축 허가하게 되면 건축 금지를 어쩐다? 해제준다. 금지 하지마. 의무를 해제 준다. 이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입니까? 이익이지. 그래서 뭐라고? 건축은 뭐라고? 수익적 행정행위다. 수익적 행정이. 이익을 주는 거. 금지를 해제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수익적 행정이. 그럼 얘가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여기다 이러고 건축을 하겠죠? 허가 받은 건축해야 하네요? 건축을 하겠죠?
그럼 큰 도로 말고 이면으로 보면 조그만 집 짓는다, 개인 집 짓는다 생각해봐요. 땅 면적이 커졌잖아요. 자, 저 대부분. 그러니까 자재를 안에 싸놓고 하든가요,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공사하든가요. 밖에다 내놓고 얘가 다닐 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불편하지. 얘 성질이 뭐라고? 성질이. 얘 성질이 수세미라고, 수세미. 어쩝니까? 가만히 있냐고. 가서 한마디 하지 뭐라고? 치워라. 예, 네, 치워라 그러지. 치워라. 그러면 얘는 어찌해야 돼요? 응?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지. 뭐라고? 미안합니다. 말해야 안 해요? 해야지. 미안합니다. 아, 어쨌거나 피해를 주니까 지금. 미안하다 얘기하면 얘가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지. 그러면 당장 치워라. 그러니까 세상에 맨 입 없다니까. 바카스라도 사서 들고 가라고. 죄송한데 있잖아요.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치울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 이거 끝난다면 여기서 내가 살 건데 우리 이웃 살던 될 건데 좀만 봐주면 안 될까요? 어쩐다고요? 그래서 치우라 그랬죠. 그랬을 때 얘가 한마디 하죠. 말로 안 되니까. 얘가 수세미면 얘는 뭐라고요? 철수세미. 이 말 안 했습니까? 철수세미. 누가 더 강해요? 철이 더 강하죠. 얘는 까칠하지만 완전 까칠이라고 한마디 따지. 야, 너희 나와 해가지고. 나와야 안 나와요? 수세미니까 나오겠지. 지가 이길 줄 알고 나오겠지. 알고 봤더니 누가 이거 얘기했던 거. 한마디 따지. 너 시간 있냐? 수세미니까 있다가 없어도 있다가 하겠지. 배짱으로. 있다 어쩔래 그러겠지. 그럼 한마디 뭐라고? 너 풍물시장 아냐? 안다. 그 앞에 2층짜리 건물 앞에 1층에 뭐가 있는데? 이거 뭐가 있어요? 1층에. 뭐가 있다고? 예, 불임이동통신. 2층에 뭐가 있는 줄 아냐? 알려줘야지. 2층에 뭐가 있다고? 원조, 공인중개사, 학원이 학원. 시간 많다니까 거기 가서 너도 시간 있으면 딴짓 하지 마. 공부 좀 하라, 공부. 무슨 공부라고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라고. 거기 가면 뭐가 있다? 부동산 공법이 있다. 가장 재밌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거기서 가장 재밌는 법이 건축법이고. 건축법에서 시험 문제가 잘고 잘 나온 파트가 뭔데? 건축허가 파트인데. 건축허가 파트인데. 건축허가 받게 되면 다른 법에서 의제되는 사항이 이렇게 많다. 몇 개냐 세어봐라. 이제 세고 있으면 두둑을 패는 거야. 바쁜 세상에 언제 세냐고. 많다 그래야지. 하나 알려줄게. 너 그 학원 가서 선생님 물어보면 몇 개 있냐 물어보면 세지 말고 많다라고 해라. 많다라고. 많다. 하나 툭 던지면 너는 무조건 지금부터 있다라고 한다. 있다고. 자, 건축가 받으면, 건축가 받으면 농지 전용가 받은 걸 본다. 건축가 받으면 사도 개설가 받은 걸 본다. 본다. 건축가 받으면 도로 점용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다시 한번 말해봐. 건축가 받으면 어쩐다고? 도로 점용허가 받은 걸 본다. 네 입으로 말지, 네 입으로. 건축가 받으면 어쩐다고? 도로 점용허가 받은 걸로. 난 어쩌다고?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받았다. 나는 정당한 법인데 이거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너는 어찌해야 되겠냐 이제? 참아야지. 이한테 뭘 줬지? 참아라. 뭘 줬다고? 의무 줬다고. 나한테는 뭐를 주고? 이익을 주고. 이한테 뭘 주고? 의무를 주고. 효과가 몇 개요? 두 개. 그게 뭐라고요? 벗겨져. 이런 설명 안 했습니까? 왜 그럼 안 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생각 안 났다고? 그래서 수익적, 건축허가, 허가받은 건축 입장에 수익적이지만, 주변한테 또 다른 의무 주니까, 벗겨적, 이중효과적 벗겨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축 대순할 때는 특자재,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습니다. 허가, 누구? 특자재, 특자도 시군구. 그 밑에 다만, 다만 지면 통째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 인증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허가받는다. 그 지문 잘 나와요. 그 지문을 통째로 읽히라고요. 21층 이상의 별것도 아니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 인증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건축할 때는 누구 허가? 특별시 허가. 광역시 할 때는 광역시 허가. 별것도 아닌지.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허가권자 원칙은 특자재 특자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탑니다. 도지사는 절대로 허가권이 없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원칙적 허가권자지만 강원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하는 거 잘 나오니까 암기하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하나 더.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된 증축을 함으로 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근데 뭐는 뺀다?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심의 거친 건축물에서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 허가 절차에서 1번 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 다음 같은 서류 첨부해서 제출한다. 건축할 대지 범위와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그런 거 들고 오라는 얘기고. 2번 허가권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기타 법에 맞는지 확인하고. 흔히 번 도의사 사전 승인 최근 들어서 잘 나와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21층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심의 뺀다. 심의에서 초고층은 다시 뺀다. 즉 초고층은 도지사 승인 받는다. 1번은 결론적으로 1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걸 강원도에서 하면은 허가는 시장 우수가 돼 강원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 뜻이고. 그러면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 그러면 뭐만 잡으라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세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위락 숙박 다 잡지 말고 그렇게 잡으면 문제 풀려.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 이상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락 숙박 그렇게만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얘도 잘 나옵니다. 자 1번 위락 숙박이 주변환경 부적합하면 건축에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허가권인지 모르거든요. 전문가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습 침수, 방제, 이런 거 따지 말고, 방제 따지 말고,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거실, 주거용 쓰는 게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공용 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게 공용 건축물인데, 공용 건축물은 기관장이 허가권자 협의한 건물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걸로 봅니다. 그런 공용 건물은 공사 끝나도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해요. 3번은 별로니까 스스로 보고. 건축 허가의 효과 그러면 건축 허가 받으면 건축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지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얻는 건 절대 아니에요. 권리 취득이 아니고 의무 해제. 그러니까 명령적이지 형성적이 아니라고. 건축법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다른 법에 한 인허가 받은 걸 본다. 의제되는 사항이죠. 뭐 빼고 다 있다고요? 소방 빼고 다 있다고. 5번 건축허가 등재. 건축법에서 가장 잘 건축법 1순위 허가 착공제한. 자, 첫 번째 국장이 제한합니다. 국장이 제한한 건 두 가지입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주무부 장관 요청한 자. 국방, 문화조정, 환경보전. 국민경제사 필요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허가권제 허가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도의사 그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사요. 시도에서는 도시계획 지역계획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군구 허가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시도가 시군구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국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다. 제한기간 암기가 됩니다. 2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통보 알려줍니다.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직접 공고합니다. 공고 누가 하냐? 허가권자가 한다. 그거 함정 쓰면 어려우니까 그건 잡아야 돼요. 국장이나 시도가 절대 공고 안 해요. 국장이나 시도는 통보. 그러면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6번 허가 취소 중요해요. 허가 취소 그러면 1, 3, 2, 1 암기해야 돼요. 주택법은 5, 5, 2, 1. 건축법 1, 3, 2, 1. 건축법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택법은 할 수 있나요? 자, 건축 허가 받고 1년, 공장은 3년, 농지에서 허가받은 공장은 2년, 1, 3, 2. 그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1, 3, 2 기간 내 착수했다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지 소유권 확보 매도 얘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지금 처음 생겼으니까. 첫 번째,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땅 사와라. 주택법하고 거의 주택법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 건축법 허가 신청하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 단, 이런 경우는 미확보도 된다. 그래서 두 개죠. 첫 번째,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단, 공동주택이며 예외 없음. 공동주택은 소유권 확보. 니은, 니은은 집합건물, 집합건물. 니은은 이 대지에는 집합건물이 있어요. 뭐 연립 다세대 빌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몇 명은 다시 하자. 몇 명은 그냥 가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인데 이게 노후화, 구조 안전, 무대 등 건축물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 대지 공유자 수 얼마 이상? 100분의 80 이상. 숫자 잡고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 받았는데 그 80% 이상이 지분의 80% 이상이면 나머지 동의 없더라도 일단은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먼저 받는 거예요. 허가 받고 두 번째 이제 매도청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청구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매도청구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무조건 얼마 줄 테니까? 시가. 시가 이하 매도청구. 그리고 항상 매도청구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한다. 그 두 개는 잘 잡아요. 시가의 매도 청구, 3개월 이상 협의. 그래서 신설된 내용이지만 충분히 한 문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잘 잡아놓고. 건축 신고 많지만 출제 잘 됩니다. 피하지 말고 덤벼서 암기해가지고 한 문제 맞춰야 돼요. 자, 이것은 허가 대상이 하더라도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액이 상실됩니다. 단, 건축주가 요청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이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신고하고 1년 내 미착수, 오늘 신고 효력이 없어지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이 됩니다. 신고 대상 1번부터 9번까지 암기해야지 방법 없습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1번, 바닥역계 85 이내 증축해주겠죠. 3층 이상은 연면적 10분의 2 이내로 한정한다. 2번, 관농자에서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건축물에 건축. 단,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단위 붕괴 방제는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 이 얘기고. 3번, 3층 미만,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수선. 4번,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이거 무슨 뜻이냐? 3층 이상, 200 이상인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다. 6개 있죠? 내륙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보 3개 이상 수선, 지붕도 3개 이상 수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그 6가지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3층 이상, 2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신고. 신고 대상 5번. 5번도 잘 나와요.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얘는 도시나 붕괴나 방제나 지구단위라 할지라도 연면적 100 이하는 신고다 이 얘기고. 신고선 6번, 높이 3m냐, 3층이냐, 5m냐, 6m냐, 그런 게 함정이요. 간단해요. 3m 이하의 증축. 7번 X, 7번은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8번, 공업지역, 도시지 밖에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 이거 잡지 말고 숫자.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의 공장. 시험 문제는 다 맞춰 써줍니다. 공업지역 다 써주니까, 그거 보지 말고,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의 공장. 9번, 농수산업 읍면적에서 200 이하인 창고, 4,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 이하입니다. 200 이하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 이하.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고서의 변경인데, 변경 뭡니까? 변경, 새로운 행위입니다.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람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먼저 허가권자 허가를 받거나 특자시 특자재 시공구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박스에 디귿디귿 건축시 시공자 감리자는 변경 신고입니다. 신고. 가세건축물 여기서부터는 가능성이 이제 거기까지가 중요하고 여기서부터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 애들이요. 혹시나 가설건축물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은 허가인데
토지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하려면은 국계법 64조를 좀 이해해야 돼요. 도로입니다. 도로. 토지계획 시설. 토지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요. 그래서 도로 부지 안에서 개발이 안 됩니다.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지. 빨리 공사하고 내 땅 사가면 소유자는 피해 안 봐요.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가 빨리 안 된다고. 2년이 지나도 공사가 안 됐다. 2년이라는 기간을 줬으면 뭐 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을 미수립했다.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기가 미정이다. 시기가 미정. 그럼 어쩌라고? 허가해주라고.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했는데 몇 단계가 아니다. 1단계가 아니다. 1단계가 아니다. 몇 년 후다 그러면? 3년 후다. 이름 어쩌라고? 허가해주라고. 허가. 이 허가가 하나, 둘, 셋.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여기까지가 우리 국계법 64조.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넘어가지고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축조 신고인데 이 허가가 여기서 나온 허가니까 여기서 나온 허가다. 이렇게 하고 출발해야 돼. 그래서 1번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는 토지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가설 건축 건축할 때는 국계법 64조에 맞아야 되고 설명했던 이게 64조 이걸 맞추고 그러면서 4층 이상이 아닌 경우 달리 해석은 뭐라고? 3층 이하인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의 특자재 시군구 허가받습니다. 허가. 토지계획 시설 부지 안에 가설 건축물이 허가냐 신고냐 물어보니까 허가. 1번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까 그러니까 몇 층이하다? 3층이하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치기간이 몇 년 이내? 3년 이내 왜 3년이냐? 여기 있다 1단계 2단계 구분 기준 3년하고 맞췄다 세 번째 이런 임시금 우리나라는 임시금을 해 전기수도 가스 공급 안 해줘 그리고 이런 가설건물은 이따가 철거해야 되니까 공동대 판매 운수 분양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두 번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허가 대상 외에, 그 시설부지 바뀌지. 밖에서 뭐 뜬다? 신고하는데, 전치기가 몇 년 이내? 3년 이내. 원래는 허가가 3년 이내, 신고가 2년 이내인데, 개정에서 딱딱 맞춰놨어요. 공부하기 어렵다고. 공부 쉽게 하라고. 둘 다 3년 이내. 그러면서, 자, 이제 기간 만료 통보미 연장인데, 자,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건축 쪽에, 가설 건축, 건축 쪽에 기간 30일 남았다. 니꺼 연장된다,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건축주가 연장을 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며칠 전까지,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신고 대상이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공사 절차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은 자 안전관리 예치금 맡깁니다. 연면적 1000, 공사비 1%, 연면적 1000, 공사비 1% 넘어가고 공사 감리자는 스스로 하시고 사용승입니다. 사용승인 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뭐 뺀다? 네 협의. 협의, 국가나 지자체 건축은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아요. 협의 대상 제외. 자, 2번입니다. 건축주는 공사를 완료하고 하나의 대제, 동별, 2동 이상 있으면 한동 끝나고 건축물을 사용을 할 때는 공사 감리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 2번을 갖다가 박스에서 3가지 나눠놨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한대요? 그러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언제 신청한대요? 그러면 아 언제입니까? 공사가 끝나야지 다 끝나야 됩니까? 물론 다 끝나야죠 준공검사니까 근데 하나의 대제 2동 이상 있으면 한동 끝나고 한동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한동 끝났을 때 동별로 사용승인해 줍니다 세 번째 뭐 들고 간대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도도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2번, 1번. 이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받으면 국토부를 정하는 기간 7일, 7일. 7일 내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만 사용승인을 줍니다. 2번. 건축주는 사용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안 준다든가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그때는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쓰더라도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임시 사용승인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이 됩니까? 되지요.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가인 긴 건물이 연장이 되는데 몇 년 연장이 됩니까? 그러면 대형 건축물이 그거 언제 끝난대요? 언제 끝난대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만 기간과 횟수는 없다. 기간과 횟수는 없다. 거기까지가 건축법 2장이고 뭐 3장은 여러분이 서술하시고 잠시 쉬고 문제 풀고 4장.